복구경 복구비구경 제72회차 서기고입니다. 오늘은 제16 악행품 1장에서 6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했는데 악행품자 감절악인이요 동요죄보 불행무 아니라 악행품이라는 건요 악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죄의 과보가 있는 것은 행하지 않아야 근심이 없어진다 하는 것인데요. 옛날 경덕사, 법은법사, 무학신문에 보면요. 폭풍우 철야를 휘몰아쳐도 닭들은 새벽 알림 어기지 않고 찬설이 아무리 내린다 해도 송죽의 푸른빛 변함이 없네. 어진이의 우정은 이와 같아서 만나기 어려운 건 바로 이걸세라고 했고요. 근본 설일체 유부에서는 온종일 남의 돈을 세워주지만 반푼의 목도 없는 가련한 인생과 같이 불법도 닦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실천이 없는 한 가닥 공상과도 같네. 억만겁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내가 지은 업 모두 숨어 있다가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숨어 있던 모든 일 나를 따르네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악행품 제1장 6장에서 견선불종 반수학심이요 구복불정 반악사음이라 대부분은 착한 일 보고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악한 마음 따르며 복을 구하면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 도리어 삿된 음욕을 좋아하네. 범인 미학 불능 자각이요 우치쾌의 령후 울독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고통스러운 죄업을 받게 되나니 흉인 행학 침점수수요 쾌욕위인 제보차연이라 흉한 사람은 부질없는 짓을 행하되 자꾸 되풀이해 그치지 않으며 유쾌하고 즐겁게 그것을 행하면 죄의 과보가 자연히 닥치게 되느니라 기린 행덕 상수적 중이요 감심 위지 복용 차연이니라 착한 사람은 덕을 행하되 서로 격려해 느리고 싸우면서 유쾌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복의 과보가 저절로게 되나니 요월 견복 기양미숙이요 치기약숙 자수죄학이라 악이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악이 무르익게 될 때면 스스로 혹독한 죄를 받는 것이요. 정상견화 기선미숙이요. 지기선숙 필수 희복이라. 선이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받지만 그러나 그 선이 무르익게 될 때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빗방울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뇌를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한장한 장의 벽돌이 쌓여 답을 만들듯이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인생을 만들게 되지요. 잘 다듬어진 생활과 규율이 쌓여서 행복과 성공의 문에 이르게 되지만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를 우습게 알거나 대충하는 그런 습관이 쌓여서 형성되는 것이고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소중한 것이고요. 한 가지 악이라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요. 선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요. 정의가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또한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따르고,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만들고,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목함을 만드는 것이니, 부처님의 열반의 지혜로 늘 여여함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경 제 72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